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로블록스 공포게임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또, 얼마나 무서운 공포게임들을 보내주셨을지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굉장히 무서우니까, 모여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여러분들 일단 추천해주신 거는요, 666을 검색하고, 여기서 이 게임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666, 물음표, 물음표. 일단, 좋아요는 139개고, 싫어요는 389개입니다. 업데이트는 2024년 4월 28일 날 진행을 했네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걸까? 굉장히 무섭지만 가보도록 하죠. 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호진이 친구들이 추천해준 공포게임 중 하나인데, 일단 BGM 소리가 굉장히 무섭고요. 뭐야, 이거? 키카드? 뭐야? 뭐야, 이거? 고양인데? 고양이를 누르면 굉장히 귀여운 소리 냅니다. 야옹? 공격은 하지 않네요, 다행히도. 아, 귀여워. 근데 이 키카드로 뭐 하는 거지? 뭐야? 뭐 자판기야? 자, 뭐 수상해 보이는 게 있고요. 라세타, 따누인트라 인 EA. 로켓에, 거기에 가지 마세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헬리콥터 같은 게 있고. 이 키카드를 이용하는 거 같은데? 와, 근데 분위기가 무섭다. 이건가? 안 열리는데? SCP-173? 여기 SCP-173이 있어? 문이 안 열립니다. 2323. 눌린 거지. 오! 뭐야? 뭐야? 유저야? 사람이세요? 어떻게 여기서 나왔어? 내가 꺼내준 건가?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줄게. 뭐야? 사람 시체 같은 게 있고요. 라디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라디오를 틀었는데 아무런 것도 없고요.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방금 이 카드 키를 들고 있어서 안 됐던 것 같은데. 뭐야? SCP-173. 오! 173이다! 하이? 어? 움직이는 거야? 와! 오, 진짜 리얼이네? 17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안 보고 있으면 공격을 하거든요? 오, 그냥 모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공격하네요? 밖에서 안 나오겠지? 뭐야? 벙커 확보? 이건 또 뭐지? 한번 가볼까? 일단 이거 BGM이 무섭고 약간 여러 가지 소스로 공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벙커 확보래요. 문을 여는 건가? 여기서 약간 그냥 괴물한테 도망쳐서 살아남는 것 같은데? 오. 뭐별 다르게 또 무서운 건 없네. 자, 일단은 SCP-173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뭔가 전쟁 같은 게난 흔적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 사람이 있었나? 어머. 시체들이 있고요. 해골바가지 있고. 얜또 뭐야? 뭐야? 안녕?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달아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건 뭐지? 이런 게 있었나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게임인데? 일단 내가 봤을 때 이거 추천해준 거는 그냥 그 뭐시요? 뭐야 방금 저거? 뭐야? 저기도 뭐가 있었어! 여기 맵 곳곳에 귀신 같은 게 있었네. 안녕하세요? 오, 닭살도다. 자, 일단은 뭐 이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약간 맵 곳곳에 괴물들이 숨어져 있고, 그냥 그 괴물들을 보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뭐한 번쯤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기서 약간 상황극 같은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아까 안 열렸던 건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 이것도? 이게 모임 이거는? 근데 뭐함? 이게 모임? 어이가 없네. 첫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추천해 준 거는 이제 오래간만에 SCP-096이라는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걸 해달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가 됐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P-096 팬 리메이크. 옛날에 SCP-096 이제 그 해봤을 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과연 또 얼마나 잘 만들었을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옛날 그대로네. 와. 와, 이거 몇년 전에 했었는데 이게 많이 업데이트가 됐나? 오. SCP 시점을 이제 구경할 수, 우와! 뭐야!
오, 타깃하고 SCP 공구르기 화면을 볼 수 있네요. 오, 이게 봐볼까 한번? 어,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추가된 거 괜찮다. 와우. 역시 공구르기한테 도망칠 수 없죠. 야, 이 게임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시니까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SCP 공구르기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초 안에 많이 살아남으면 되는 건데요. 공구르기를 한번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니? 오, 소리 봐. 지금 48초가 1등이거든? 근데 48초면은 엄청 잘 도망 다닌 거야. 이거 진짜 10초 만에 죽거나 그래. 어, 여기 있나 보다. 소리가 들리죠? 어딨니? 어, 제가 타깃인가 봐. 어, 여깄다. 어, 뭐야. 어, 내가 타깃이 아니네. 어, 깜짝이야. 어, 내가 타깃인 줄? 오, 11초. 와, 이거 지금 타깃이 될 수 없, 아니, 얘, 어그로 지리는데, 쟤? 아니, 내가 할 수가 없네? 아니, 나도 한번 해보자! 너만 하니? 야, 야, 근데 퀄리티 많이 좋아졌다. 야, 와, 공구류. 오래간만에 보네요, 진짜. 이 친구 따라가 볼까? 와. 오. 자, 여기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소리를 들어봤을 때, 어? 죽었나? 오케이. 야, 나야. 오, 오케이. 나다. 당신은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능한 오래 잡으세요. 자, 한번 야무지게 도망쳐 보겠습니다. 제가 또 짬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아요. 일단 오케이. 그래도 한 30초는 버텨야지. 그래도 SCP인데 SCP 하면 난데. 잠시만, 근데 길이 왜 이러지? 길이 왜 이래? 아? 문 열어주고? 이거 소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은 뭐지? 앙? 문 닫아주고? 오.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이야! 아, 얘 길 막하는 거 해봤지? 직원 말은